물 없어? 물? 물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을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마음을 담은 상차림, 정이라는 회사의 사회회사인가? 지금 가마솥에서 넣고 끓이는 건데요. 순대국도 있고 뭐 곰탕 등등이 있는데 오늘 먹어볼 건 육개장입니다. 저번에 순대국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. 육개장인데 콩나물, 무청, 사골, 우골, 뭐 우등심 좀 재료는 맞을 것 같은데 가격은 7,000원. 요거 하나의 그건데 두 개에서 9,000원 저녁에 갔다가 싸게 구입을 했고요. 자, 육개장 뭐 맛있겠죠. 자, 어떤 맛일지 마실지 뜯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육개장 들어가 있는데 건더기는 싫어한 것 같은데 자 요 냄비에다가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끓여 갖고 왔는데요. 건더기는 무진장 많다. 자 건더기는 상당히 많고요. 고기도 듬성듬성 보이는 게 그 선미 그 육개장 해장국 그거 생각난다. 그 2,000원짜리죠? 예, 네, 그것도 꽤 괜찮은데 자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보도록 하지요. 자 육개장 국물. 좀 고소한 맛은 나긴 하는데 그게 뭐 진하거나 좀 매운 맛은 덜해가지고 좀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. 고추기름은 따로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야채 위주고 고기가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네요. 자 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고기 부드럽고요. 조금 살짝 매콤하긴 하다. 근데 살짝 이게 근데 육개장 치고서는 그 육개장 라면보다 좀 덜 매콤한 듯한 느낌? 양은 푸짐한데 진짜 이런 거는 그 뚝배기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딱 해서 먹어야 제맛인데 보통 육개장 먹는 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장례식장 같은 데가 좀 허접하게 그 플라스틱에다 먹기도 하죠. 자, 고추기름이 왔습니다. 오뚜기 고추기름. 자, 고추기름 좋아하죠? 진짜 너무 많이 넣나? 괜찮아, 맛있어.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많이 먹게 되면 그 몸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지방 많은 것 때문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당히 드시고요. 야, 근데 이렇게 뿌리니까 진짜 그 육개장 같은 비주얼이 난다. 예. 계란도 좀 풀고 좀 그래야 또 제맛인데. 요거 저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베이스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번에 그 순대국 먹었을 때도 그럴 때 들깨가루가 빠져 있었는데 따로 주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집에 들깨가루는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애매하긴 한데 자, 하여튼 고추기름 듬뿍 뿌려둔 건 육개장은 어떨까요? 아, 좋다. 혀끝에서 알끈하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취향은 좀 뭐라 그럴까요? 그 고추장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국물 자체가 들어가면서 속에서 매끈한 그 짬뽕 같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? 그러긴 한데 아 뜨거워. 이 저게 누구야? 이제 누구야? 고추기름 넣게 되면은 겉에 그 막을 싸서 그런지 금방 이제 식지가 않아서 더 뜨겁더라고요. 더 뜨거운 건 아닌데 잘 식지가 않죠. 뭐 야채 등실하고 베이스가 괜찮아가지고 고추기름 너무 많이 넣기는 것 같은데 고추기름이나 계란 같은 거 풀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맨날 그 육개장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 저 허영만 씨 쉽게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그 만화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육개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고 더 의미 있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 7,000원은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녁에 가시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매콤한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가 아침에 있다가 밥 말아 먹고 나가야지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